네, 그때 안 했는데.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신 분 탁구의 심심입니다. 오늘은 치키타와 백숏, 백핸드 하는 법을 그 김성환 코치님과 제가 서로 바꿔가면서 배우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성환 코치님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네. 성환 코치님 인사. 안녕하세요. 심쿵탁구의 성환 코치입니다. 성환 코치님. 네. 이제 그 군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김특수 탁구 클럽도 이제 오래 있지 못하고 예, 지금 뭐 좀 한 달 뭐 이렇게 남짓하게 하고 가는데 가기 전까지 저희 심쿵탁구에서 김성환 코치님의 모든 기술 한번 쏙쏙 빼서 구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됐습니다. 법한 것들을 좀 많이 많이 부탁을 해서 네, 배우고 군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전공이 그 숏을 달고 백핸드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성원 코치님이 평면 나발을 쓰면서 뒤에 백드라이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요즘 기술 치키타 하는 거를 성원 코치님께 배우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는 요즘 기술인가요? 네. 그리고 이 쇼핑볼을 성환 코치님이 붙이고 제가 백핸드를 가르쳐주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부터 할까요? 치키타부터 먼저 하시죠. 네. 그럼 제가 아니, 제가 먼저 할까요?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이걸로 치셔야 되는구나. 이거는 여기다 놔두고 쇼핑볼을 일단 놔두고. 아, 평면 나발로 치키타를 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 저는 무슨 소리예요? 아, 저는 이거 이 라켓을 들고 치키타를 배워서 시합 때 써먹는 줄 알았어. 라면을 치겠다. 아, 게임 때 써먹는 줄 알았어. 아, 저 치키타 할 줄 알아요, 사실은. 아, 네, 할 줄은 아는 거 아는데 일단 요즘 기술이라고 하는 거 보기에서부터가 이미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큐. 그 치키타를 제가 가르치는 거는 해봤는데 제가 시합 때 그 제대로 써본 적은 사실 없거든요. 제가 그 한참 운동할 때 막 나왔던 기술이어가지고 그 요즘 지금 25살에 요즘 선수 출신의 김성환 코치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많이 썼기 때문에 한번 배워볼까 해요. 자, 그러면은 저 한 번만 잠시만요. 예. 댓글이 왜 안 보이지? 어, 됐다. 자, 저기 댓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선생님.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아시는 만큼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요즘 기술이라고 하시니까 네, 요즘 탁구가 아니니까 제가 네, 일단 동작이 이미 아닌데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표정으로 치지 말고 라켓으로 쳐주세요. 어디가 움직이는 거죠? 잠시만요. 네, 해보세요. 자, 어디부터 설명할까요? 오늘 다 예, 잘하지 않아요? 네, 일단은 자, 공 휘는 지금, 거. 네, 공이 휘는데 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진짜 맞을 때 어떻게 맞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 기술은. 네.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커트를 주지만 사실 원래는 이렇게 서버가 왔을 때 리시브를 이렇게 치키타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깨가 아프니까 여기 아픈데요? 그게 넣어서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다치려고 하니까 아픈 거예요. 아. 여기만 움직여야 돼. 여기만. 아, 그래요? 그렇게 간단하게 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어쩐지 어깨가 왜 이렇게 아프겠네. 사실 자, 일단은 컨트롤 드릴게요. 어깨를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네. 라켓을 먼저 떨어뜨려요. 밑으로. 그럼 여기서 설명을 해주면서 제가 공을 줄게요. 한번 설명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해주세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자, 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네. 일단 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이거를 치실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쓰신다. 팔을 이렇게 다. 공의 옆을 치려다 보니까 네, 옆을 치는 거는 맞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옆으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각도로 옆을 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얘가 조금 이렇게 세워져 있고 면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대각선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네. 옆을 치는 거니까 내 라켓도 모양이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죠. 이렇게? 아, 그렇죠. 손목을 먼저 안으로 딱 넣고 손목을 안으로 네. 넣고 넣으면은 네. 얘가 조금 들려요. 팔꿈치가 들리죠. 그렇죠. 근데 어깨가 이렇게 나오면 되나요? 많이는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아팠지? 일단은 요즘 기술이라서 안 써봤으니까 네. 고대 기술이 아니라 현대 기술이에요. 넣고 탁 돌리는 거죠. 네. 하나
얘가 먼저 놓고 맞을 때만 임팩트만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원래 리시브 때 많이 쓰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전체로 다 써서 돌리지 말고 맞을 때 손목만 돌리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게 거네요. 너무 이렇게 힘이 드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어려운 기술이지만 어렵게 치려고 하면 안 돼요. 되게 쉽게 치네요 생각보다. 넣어서. 나 한 세 개 했는데 어깨가 좀 아팠어요. 네, 많이 기술을 안 써봐서 그런 것도 안 쓰던 곳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티키타라고 하면은 공에 그 드라이브식으로 윗면을 쳐서 드라이브처럼 걸어주는 게 있고, 아예 옆을 쳐서 옆회전을 주는 게 있고, 또 손목을 더 써서 깎아서도 줄 수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세 가지 다 있는데 사실 이렇게 깎아서 주는 거는 되게 많이 어려운 것 같고 보통은 이렇게 옆을 좀 많이 치려고 하죠. 옆이요? 아니 위요? 옆 쳐서 옆이요. 이렇게 휘어가게 하는 거야? 네. 이제 만약에 리시브를 할 때 제가 지금 왼손이니까 오른손이 서브를 이렇게 회전 서브를 넣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서브가 이렇게 휘어서 올 거니까 이제 미리 여기 와서 이제 기술을 쓰는데, 이게 여기 뒤쪽을 이렇게 맞춰도 되는 기술이고 이렇게 옆을 이렇게 맞출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넣었을 때 많이 쓰죠, 이 기술. 아,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치는 서브에서 걸기가 편해요? 네. 여기서 오른손이 서브를 넣으면 여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와서 이렇게 휘는 거야? 쓰는 거죠, 기술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쪽으로 휘는 거를 치는 게 더 편하구나. 네. 왜냐면 각이 이렇게 휘어서 오니까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만들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치기 쉽게. 이렇게 이해됐나요? 반대로 휘면은요? 그렇죠. 왼손이 이제 넣었을 때는 조금 좀 다르죠. 이게 그러면은 각을 조금 더 만들고 얘 서브를 조금 더 흘려보내고 나서 친다라고 해야 되나? 더 기다렸다가? 그렇죠. 네. 더 기다렸다가 이렇게 더 기다렸다가? 네, 그렇죠. 약간 공을 약간 떨어뜨려서 거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오른손이 넣었을 때는 조금 빨리 거는 느낌이고 휘는 걸 그대로 하고 얘는 더 조금 공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빼서, 그렇죠. 떨어뜨리고 쭉 빼서 넣는 거죠. 약간 긴 드라이브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옆을 치긴 치는구나. 아니, 그렇지? 자세가 완전 다르죠. 이게 완전히 팔 자체부터가 완전 다른데. 그러면은 다리가 먼저 들어가서 디뎌놓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동시에 디뎌놓고 이렇게 칠 수는 없어요. 그렇구나. 이렇게는 안 돼요. 이게 치키타가 다리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팔이. 다리를 그럼 디뎌놓고 디딜 때 넣어야죠. 아, 디딜 때 넣어. 네, 디딜 때 넣고 여기서 스윙을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윙을 완전히 하고 나온다? 거죠. 기술을 쓸 때 다리가 움직이는 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저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아까처럼 하면 안 돼요. 제가 간단하게 했으니까 저도 그. 자, 서브로. 볼게요. 일단 서브로 넣어드릴게요. 그렇죠. 그렇죠. 자, 임팩트를 중점으로 두고 탁 맞을 때. 자. 어깨를 너무 빨리 들려고 하지 말고 손이 어깨를? 나오게끔. 네, 어깨 내려놓고 팔. 그렇죠. 손을 딱 다리를 넣을 때 손도 같이 넣고. 그렇죠. 다리 팔 넣고 쭉. 그렇죠. 또 이게 딱 팔을 넣을 때 손목을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회전량도 달라지고 힘도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진짜 잘하지 않아요? 쭉. 그렇죠. 네. 쭉. 자, 제가 우리 회원님들 좀 이렇게 상위 부스 분들 치키타 가르칠 때, 우리 친구회원 김영기 회원님 치키타 가르칠 때 엄청 어려운 걸 자꾸 시키는데, 손 옆까지 꺾어가지고 공의 이쪽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쳐서 올려갖고 엄청 많이 휘거나 깎이게 하라고 하는데. 근데 그게 깎이는 게 되게 들어가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깎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깎이는데 어렵죠. 그렇죠. 이거 깎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저 근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쭉. 그렇죠. 근데 치키타 하는 사람들 보면은 공이 더 많이 반우되고 확 휘는 게 많더라고. 그게 네, 이제 이게 손목 힘이 다른 거죠. 딱 맞을 때 임팩트가 딱 제대로 힘이 들어갔을 때나 각도 이런 것들. 그러면 이거를 이쪽 결, 그러니까 그 라켓 그 딱 백을 들어갔는데 백 사이드 쪽으로 휘는 요 서브 결보다 이렇게 휘어오는 거 바깥쪽으로 포핸드 쪽으로 휘어오는 게 더 치기 편하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치기가 편해요. 저도 한 번만 넣어주세요. 저도 한 번만. 네, 해볼게요. 이렇게. 네. 아, 그
그런가? 그 전에 먼저 와 있어요. 들어가서? 사실. 네. 그렇죠. 일단은 어렵네. 난 이쪽이 더 어려운 것 같지? 이게 리시브를 할 때 여기서 줄 때는 네. 이미 네. 여기 서브가 오고 내가 이 자리에 바로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줄 때는 내가 이만큼 또 이동을 해야 되잖아. 이해됐나요? 뭐라고요? 오른손이 서브를 여기서 넣어주죠. 근데 준비를 어디서 해요? 준비요? 오른손이랑 게임할 때 여기 약간 가운데. 네, 그리고 서브가 여기로 와요. 그러면은 이만큼 이동하는 시간이 있잖아. 네, 네, 근데 왼손이 넣을 때는 이동하는 시간이 거의 없죠. 네, 같이 네, 바로 네, 서 있으니까 네. 그 아. 시간도 필요해요. 네, 이게 서브가 짧게 오라는 거를 예상하고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결이 편하긴 하네. 그렇죠. 자, 어깨 들지 말고요. 네, 어깨 내리고 손목 뻗으세요. 그리고 또 아, 미리 넣어요. 지금 손목이 안으로 확 안 들어가. 아, 손목. 네, 연기회원님한테 설명해 줄 때처럼 손목 좀 넣어주세요. 손목. 어때요? 손목. 좀, 그렇죠. 확 넣어도 돼요. 확. 그렇죠. 그리고 맞을 때 탁 쓴다. 아, 이제. 저는 이게 어깨가 무리가 많이 가는데요? 네, 많이 안 써본 것도 있고, 또, 완벽하게 쓰나? 알고 어깨를 있진 않아요. 앞으로 밀어넣어서 그런가? 근데 조금 들어오긴 해요. 그래? 얘가 들어가려면은, 어쨌든 팔꿈치가 들리면, 얘도 들어오니까. 우리 회원들이 이제 백드랩을 가르쳐 주거나 이거 백플릭 이거 치키타 하면은 꼭 처음에 어깨를 이렇게 힘을 줘서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막 모양 잡으려고 하니까 맨날 다 어깨가 아프다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내려놓고 팔꿈치를 밀고 하라고 하거든요. 그럼 안 아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세를 하고 있나 봐. 아, 그 회원님들이 아프다고 하는 자세. 이걸 꼭 어떻게 이렇게 힘 줘서 이렇게 앞으로 팔꿈치를 앞으로 보통 빼잖아요. 그러니까 빼고 이렇게 자세히 잡으면 어깨를 뺀단 말이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아프. 네, 이렇게. 근데 이게 찝혀가지고 어깨 아프다고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로만 치는 게 아니라 또 여기 전체를 또 이렇게 다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이렇게 앞으로 끌어놓고 치면 어깨가 아파. 그러니까 이게 치키타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내려놓고 팔을 이렇게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네, 하고 있는 네, 거지. 이렇게 팔을 그렇죠? 돌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깨가 회전을 이걸로 주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렇게 주려고 그렇지. 하는 거죠. 지금 어깨로 치고 네. 있는 거죠. 그죠? 부담 많이 가는 거 어깨 잘못 쓰면 그 어깨를 내리고 팔꿈치를 앞으로 집어넣고 손만 꺾어서 빡. 오! 이런 느낌이구나. 그게 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근데 공이 많이 안 있는 것 같아. 그래도 잘하, 소리가 이렇게 퍽 이렇게 먹는 소리 나잖아. 소리 나죠. 내가 이거 아, 제가 이거를 현역 때 공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운동할 때 이거 하고 싶어갖고 슛으로도 이렇게 공 튀겨서 혼자서 이거 되게 많이 했어요. 공 튀겨갖고 이렇게 굴리는 거. 이거 근데 이게 또 복식 때도 많이 쓰잖아요. 네. 이게 되게 까다로워. 상대방이 밖에 되게 까다로워. 저는 또 이제 쇼핑블루 이렇게 치키타 하려고 이렇게 시도는 해봤는데 워낙 스톱을 잘 넣다 보니까 치키타를 안 해도 괜찮아. 이 본론은 이거였군요. 네.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거 있나? 예전에 없던 기술. 몸이 깊숙이 들어가셔야 하는데. 네, 몸이 많이 안 들. 엔젤타코님께서 몸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하시네요. 그래? 네. 자, 한 번만 더 보여주시고. 자. 자. 아, 저도. 네. 요즘은 또 이걸 많이 쓸 기회가 많이 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서브 한번 넣어볼게요. 네. 약간 이렇게 확 뒤집히는 느낌이 있네요. 네. 저는 배울 때 이거를 네. 많이 넣으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많이 넣으라고 했었어요. 처음에 어딜 넣어요? 여기 맞아. 라켓도 많이 넣고 팔꿈치를 조금 이렇게 들라고 팔꿈치를 처음에 팔꿈치를 들어? 네. 팔꿈치를 들고 이렇게 손을 조금 많이 넣어서 치는 걸로 처음에 배웠었거든요. 제일 처음 이 기술을 배울 때 그러면 그 처음에 선생님한테 배웠던 그 상태 그대로 한번 제가 카메라를 좀 가까이 놓을 테니까 그 팔꿈치며 손목이며 다리며 설명 한번만 해주세요. 자, 제가 설명이요? 카메라 한번 갈게요. 그러니까 기초보한테 백플릭을 가르쳐줄 때 기술 영상을 제일 기본은 네. 우선은 발이 일단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치기 전에 발이 먼저 테이블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발이 들어옴과 동시에 네. 이제 라켓 끝이 이렇게 밑으로 향하게끔 손목을 넣어주면서 팔꿈치가 어느 정도 들려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기술을 배울 때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그리고 각도가 그냥 이렇게 공 뒷부분을 칠 수 있게 이렇게 평평한 면이 아니라 손을 넣을 때 약간 라켓 모양이 이렇게 사선으로 되게끔 이렇게 옆을 이렇게 칠 수 있게 이렇게 칠 수 있게 라켓을 딱 잡고 넣으면은 사선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저 이게 공이에요.
이제 공이 여기 있으면 서브가 뭐 여기서 오든 저기서 오든 이렇게 맞고 왔다고 가정하고 얘를 넣었을 때 이 완전 뒷부분을 이렇게 치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옆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옆을 탁 칠 수 있게끔 이렇게 손을 많이 만들어주려 했었거든요. 옆을. 그래야 그럼, 회전이 많이 먹는다고. 그러면 보면. 이렇게 옆에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 공간을 어떻게 두고 있는데. 아, 이렇게 반대쪽. 보여주, 아, 이렇게? 네. 여기서 이렇게 이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이렇게 뜨네요, 팔꿈치가. 네, 처음에는 팔꿈치를 제가 이렇게만 들어갔었는데 더 네.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야 네, 그래야 더 나오나? 각도가 좀 더 편하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제 그 서브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내가 각도나 그리고 팔꿈치 양 얼마나 올라오고 조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할 수 있게 처음에는 이제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항상 아, 그 모양 잡는 거요? 그렇죠. 선생님이 공 줄 때도 팔꿈치 들어, 팔꿈치 더 들어, 아, 그다음에 손목 더 넣어. 아, 손목 넣어. 이게 하다 보면은 이제 땡땡해져서 손목이 안 들어갔는데도 더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손목이 땡땡해져서 안 들어갔는데 근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 상태로 그대로 치는 게 아니라 네. 자세를 이렇게 잡고 나서 공을 칠 때는 또 들어가 한 번 더 손목이 아 공 치기 전에 한 번 그렇죠? 더? 여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치지 못해요 한 번 더 이렇게 말아 넣는 느낌? 네 여기 서 있다가 넣고 공 칠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더 꺾이는 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꺾는구나 네, 이렇게 꺾은 다음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천천히 자 그 자체 슬로우로 한 번만 자 하나, 공 칠 때, 둘, 뺐다가, 셋. 자, 임팩트 어디에요? 맞을 때 여기, 아야. 맞을 때 여기, 탁. 어. 약간, 여기가. 어느 쪽을 때리는 거야, 공이? 약간 공이 여기 있으면은, 요 부분을 약간 때리는 거죠. 아, 공이 있어야 되겠다. 네. 공 칠 때, 뭐, 완전 뒤보다는 살짝 여기. 이걸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옆, 아래, 뭐, 옆, 뭐, 이렇게 측면, 뭐, 엉덩이 부분, 뭐, 이렇게. 공을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네. 오른쪽 대각선 쪽. 오른쪽 대각선 쪽. 그렇죠. 지금은 이게 여기가 왼쪽이니까, 네. 오른쪽 대각선 쪽, 밑에. 밑에, 엉덩이. 엉덩이보다 살짝 위쪽이죠. 그럼 이게, 이게 이쪽을 봐서 이렇게 두께 있다고 하면은 그, 이쪽? 여기를 조금 치는 거죠. 여기 살짝. 아, 그쪽. 네, 너무 거기 엉덩이 쪽이면은 거의 뒤쪽이랑 다를 게 없으니까, 아. 살짝 여기를 치는 느낌? 아. 이쪽 부분을. 네, 그 지금 형한 코치님 오른쪽이 엉덩이 그 어디야 이 그 골반 뒤쪽 바로 그죠? 네. 거쪽을 치는 느낌으로. 옆으로 딱. 네. 이게 맞을 때는 네. 넣었다가 더 넣게 돼요. 임팩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탁 쳐야 돼서 넣었다가 한 번 또 들어가 손목이. 게임. 네. 시계 방향으로 표시하면 편하지 않나요? 시간으로 표시해 주세요. 아,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 네. 아, 엔젤 탁구님 네. 시계 방향으로. 네. 되게 똑똑하시다. 아니, 근데 그 동호인분들이 시계 방향으로 되게 그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시계가... 시계 방향이라는 거 생각을 안 해봤잖아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1년 동안 일하면서 전자시계만 봐가지고 바늘 시계를 안 본 지 좀 됐거든요. 바늘 시계? 5시. 5시 27분 정도 되나요? 잠시만요. 12, 1, 2, 3, 4, 5. 네. 5시 26분 정도 될 것 같아요. 5시 26분. 5시 26분. 네. 5시, 여기, 5시 26분. 치키타의 포인트는 5시 26분입니다. 26분입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자, 공이 네. 휘는 거에 따라서 거는 거를 되게 가까운 데에서 한번 보고, 그럼 5시 치고 26분 또 치나요? 아니요. 아, 분으로만 얘기를 해야 되구나. 아, 26분이요. 아, 근데 손목이 자세를 처음에 잡을 때는, 27분 정도였다가. 더 공이, 넣잖아. 네, 공이 맞을 때 임팩트가 한 번 더 들어가요. 아, 그러면 한 32분? 32분 정도 될 것 같아요. 공이 맞을 때 32분 갔다가, 맞을 때, 탁, 여기. 오, 네, 그거 좋다. 그 방금 공 튀겨서 한 거. 여기서. 그렇게 튀기면 탁. 사실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할 네. 때, 치키타 연습할 때. 그게 되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이거 되게 괜찮아요, 공. 공 튀겨서 혼자 네. 하는 거, 그죠? 드라이브 할 때도 여기 던져놓고 치고, 백드라이브도 여기 던져놓고 치니까. 네. 얘는 이제 다리가 그럼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를 계속 넣었다가. 넣었다가. 이렇게 딱 맞춥니다. 자, 오른손으로 치면, 자, 오른손으로 치면 시계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으로 치면 27분이었으니까, 한 30, 37분? 30... 37분 아닌가요? 아니지. 아니죠. 30, 아, 맞을 때는 32, 33분 정도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20,
7분으로 갔다가 28분 정도까지 왔다가 맞는 순간에는 한 32분쯤에 걸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탁 칠 때. 자, 그렇죠. 33분, 32분쯤에 임팩트. 그리고 백스윙을 최고 했을 때 손목은 오른손잡이의 경우 27분? 오른손. 아, 오른손으로 했을 때요? 네. 오른손으로 치면은 최고 임팩트가 많이 꺾였을 때 네, 한 27분 정도 되는 것 같고 있겠지만, 그렇죠? 왼손은 넣었을 때 30분이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은데요? 아니, 더 들어가잖아요. 최대 손목이 꺾였을 때. 네, 최대 손목이 많이 꺾였을 때 모양이 지금 약간 여기를 보고 있네요. 아니에요. 아까 공치기 전에는 여기 쑥 들어가요. 뒤로 뒤집히듯이. 예, 네, 약간 들어가요. 예. 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정확하게 봐드릴게요. 아, 공태기에서 하는 걸로. 오, 여기서 쑥 뒤집혀요. 아, 그래요? 그러면, 왼손잡이의 경우는, 그러면은, 최대 백스윙, 손목이 뒤집히는 정도는 한 35분 정도까지 가는 것 같고, 네. 네, 임팩트 할 때는 27분. 네, 네, 27분. 이게 또, 근데 중요한 게, 이게, 같은 손잡이 서브를 받았을 때, 그 시간이랑, 나랑 손잡이가 다른 사람이 서브를 걸 때의 그 시간이 또 좀씩 달라요. 아, 그러면, 제가 그러면, 자, 반대팔 상대가 있어요. 반대팔이요? 반대팔. 자, 아, 저는 왼손이니까 오른손이 서브를 네, 났을 때? 네, 그러면은 공이 이제 밖으로 휘죠. 그렇죠. 이렇게 포핸드 그렇죠. 쪽으로 휘어오니까. 포핸드 네. 쪽으로 휘는 서브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고 설명을 해주세요. 오, 잘 건다. 야, 소리 들리죠? 뭐라고 해야 되지? 기침 아닌가요? 이르는데요? 이게 근데 진짜 미리 와야 돼, 여기까지. 서브 짧게 그렇죠, 그렇죠. 가는 걸 이게 알고. 진짜 선수들은 이게 미리 가서 딱 자리 잡고 서 있어. 아, 왼손이랑 그렇게 차이는 없지만 조금 이제 오른손 서브를 더 들어가려나요? 네. 앞으로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앞에서 쳐야 되는 거고 앞에서? 네, 그렇죠. 왜냐면 왼손 서브는 덜 하나요? 아, 네,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타이밍이 좀 빠르니까? 네, 좀 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넣기는 해야 돼요. 많이 휘기 전에 치네요. 그렇죠. 조금 빠른 타이밍으로, 그러니까, 반대팔 선수가 포핸드 서브를 넣었을 때, 바깥으로 휘는 서브가 오잖아요. 그랬을 때는, 좀 덜 들어가고, 완전 옆을 치는 느낌인 것 같은데? 다리가 일단 미리 뛰고, 그렇죠. 미리 뛰어서 거의 투스텝으로 뛰어 들어가네요. 여기서 서브를 이제 짧게 넣을 거니까 네. 한 번에 이렇게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탁 뛰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니까 한 발만 움직이는 네. 게 아니라 타닥하고 네. 두 발이 다 뛰어 들어가네요. 이렇게 오기에는 너무 멀어. 네, 약간 서브가 오른발이 조금 불안한 자세를 취한다고 해요. 지금 거의 다 뛰어 들어가네. 약간 네. 이렇게 움직이듯이 네, 네. 투스텝으로 뛰어 들어가는 거. 아, 이거 되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탁, 둘. 이게 원래 그냥 이제 제가 만약에 이쪽 가서 백플릭을 한다 그러면 저는 원스텝으로 뛰어 들어갈 거거든요. 나는 칠 거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발이 불안해. 만약에 뒤에서 보면은 이런 스텝이라고 해야 되나? 다리가? 지금 투 스텝으로 뛰어 들어가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드 스텝처럼. 응. 네, 이런 딱 그냥 아예 뛰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놓고 네. 거네요. 여기 짧게 넣을 거라는 이제. 알고 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반대 회전 한번 볼게요. 그럼 같은 반대는... 팔이 포핸드 서브를 넣었을 때 백사이드로 휘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그런 여기서... 상황에서는 여기가 더... 백스윙이 훨씬 길다. 여기는 어쨌든 공이 이렇게 백핸드로 흘러나오니까 조금 더 기다리게 되는 것 같아요. 빨리 못 친다고 해야 되나? 여기 빨리 빠지니까. 치면은 안 되죠. 빨리 치면은 네. 이제 걸리거나 이쪽으로 빠지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이 조금 더 이렇게 흐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 기다리니까 시간이 네.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은 회전 서브니까 이게 좀 걸기가 편한데 그냥 이렇게 일자 서브 있죠? 네. 이 서브는 조금 이렇게 치키타로 돌리는 거는 좀. 아, 휘는 서브가 치키타기가 더 편하구나. 그렇죠. 이게 회전량 때문에 딱 맞춰가지고 치기가 네, 편하더라고요. 그냥 생각했을 땐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보통은 일자 서브를 보면 다 이렇게 커트 길게 주거나 따닥 놓고 그러지. 아, 휘는 서브. 이거는 잘 못 봤어, 사실. 그러면은 직선으로도 한번 해보셔 주실래요? 아, 여기 스트레이트. 네, 한번 보고 싶어요. 한번 보고 싶었나요? 네, 직선. 네. 바운드 되는 거나 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아, 바운드로 한번 휘는 거.
이거 시간으로 표시해야 된다라는 말은 되게 이제 여기 칠 때는 조금 더 늦춰요. 원래 크로스보다. 그러네. 이게 백스윙을 거의 뭐 그냥 전체로 이렇게 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네, 제가 원래 몸 드라이브도 그렇게 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멋있어요. 네. 좀 더 늦추는 거. 늦춰야 각이 네, 나오는구나. 자, 그럼 반대 회전. 자, 밖으로 휘는 거. 밖으로 휘는 걸 여기고요? 아니요. 휘는 거 보려고요. 여기서 넣어주세요. 네. 여기서 결과 찍는 거잖아요. 드릴게요. 아무데나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기 당기는 게 편해. 네. 여기 바로 당기는 게 편해. 그냥 제껴버리는 느낌인데? 여기 그냥 이게 가까워가지고. 딱딱 들어가서? 네. 분위기도. 네. 이게 이 손목 힘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칠 때 힘이 많아야 돼요. 사실. 저는 이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후배가 이 기술을 되게 잘 쓰거든요. 누구야? 수자원 공사의 김민혁 선수라고 이거 아주 날카롭게 탁. 그래요? 조금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저 지금 본 게 있어서 어깨 안 들고 팔꿈치만 앞으로 민 상태에서 자. 최대 백스윙 35분까지 빼고 27분에서 임팩트를 친 후에 앞으로 밀어볼게요. 자, 일단 손이 덜 들어갔어요. 자, 이게 손이 조금 탁 손목이 들어갈 때 조금 못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양에서 더 이상 그렇죠. 또 어깨로 돌린다. 그죠. 자, 어쩐지 이 끝나는 스윙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내가 스윙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이렇게 끝나는지. 네. 아니면 이렇게 바로 끝나는지. 바로 가야 되구나. 네. 이거를 집어넣으려고 안 해도 돼요. 네, 그렇죠. 잘했죠.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집어넣지 말고. 그렇죠. 잘했죠. 입술에 힘 대고요. 이게 돌려야 된다는 생각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그냥 이렇게 잡고 약간 앞으로 뭐랄까 딱 뿌리듯이 하는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입술의 힘을 여기 좀 더 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진짜 중요한 거 알았어. 이게 나는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원을 그리듯이 가야 된다 생각했어요. 안 돼요. 그러면은 너무 길어.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탁 뿌리듯이 하니까 공이 반대로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툭. 이런 게 좋은 기술이었어요. 그죠? 네. 하나, 툭, 봐. 잘하죠. 손목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손목 더요? 툭, 그렇죠. 또. 오! 잘 되죠? 손목이 승화에 탁 들어가서. 오! 미리 대기해요. 들어가서 미리 대기. 대기. 둘. 잠깐만, 다시. 다시. 대기. 하나, 툭. 손목 넣어주고요. 손목 넣어주고. 또. 팔꿈치 더 들어주세요. 네. 둘. 자. 좀 인위적인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너무 스윙이 분리돼요. 한 번에. 손목 더 내려고 막 스윙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손목 넣는 게 되게 어려워요. 다시. 근데 좀 알았어요. 이게 약간 느낌을 알겠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다. 일단 이렇게 들어가서 맞기 전에 한번 손목을 해주고 여기 손목힘도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각도가 잘 잡혀 있어요. 그림을 그린다기보다는 앞으로 여기서 순간적으로 팍 이렇게 축 쳐내는 느낌으로 하면 훨씬 잘 돼. 이렇게 툭 보내는 느낌? 쭉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랄까 쭉 이렇게 보내듯이 저거 이렇게 부메랑 날리듯이 그런 표현이 좀 이런 느낌 분명. 쭉 이렇게 탁 날리는 이게 이렇게가 아니고 쭉 이런 느낌 그렇죠? 자 이제 전 된 것 같아요. 이거 어깨 앞으로 미니까 어깨가 지금 자 어떠셨나요? 치키타 도움이 좀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신 시청자가 계시나? 소명섭 코치님도 보고 싶어요. 소명진 아닌가요? 네. 소명진 코치님인 것 같은데 효심님 수기명사 상체가 들어가네. 엔젤타코님이 되게 예리하시면서 네. 그러게요. 엔젤타코님 우리 들어가면 좋을 듯. 잠깐만 숙이면서? 내가 좀 서 있구나. 숙이면서 이런 자세. 승목선님이 또 댓글이 요즘 또 핫한 인물이죠. 또 치키타 하시는 게 링윤주와 같으시네요. 같으신가요?
같으셔요. 누구요? 제가 같다네요. 아, 전지 관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일 것 같아요. 아, 제가 이제 배우는 입장에서 지금 이제 엔진 작품 중요. 저는 지금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루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아, 네, 그렇죠. 이 시청자님께서. 이 시청자님이 탁구를 좀 더 되게 폼을 만약에 잡아주신다 그러면 한 번만 네 자신 아니 폼을 한번 일단 스윙을 먼저 이상한 거를 한번 잡아보세요. 내가 스윙 연습을 할 테니까 네. 네. 자 다리가 들어간 후에 그걸 한 번에 보여주세요. 그렇죠. 아니 봐봐요. 자 끝을 내리고 들어가라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 상체 약간 숙이고 자 이거 좋아요? 1번 자세 여기가 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오 씨 팔꿈치 더 올리는구나. 자 1번 네. 자세. 자, 1번 자세. 괜찮아요? 네. 자, 여기 1번 자세. 자, 2번 자세. 맞기 바로 직접. 착! 되게 물이 많이 가죠, 지금. 손목에. 아직까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네. 자, 네. 이거 괜찮아요? 네. 그리고? 자, 이거 35분. 네. 자, 임팩트 할 때 한번 멈춰볼게요. 네. 착! 네, 거기 그렇게 해서 탁! 좋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뿌려. 네. 거기까지. 네. 좋죠? 자, 한 번에 해볼게요. 착착착착 김을 파선 아닌가요? 아니 다시 아니요? 느려요? 아니 괜찮아요 다시 입술로 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착 해야 되잖아요 착 아 공으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네 자 공 세 개만 응 자 이거 이렇게 나눠서 푸는 걸 좋아해요 네 자 한번 봐주세요 지금 네 자 괜찮은지 한번 봐주세요 어. 아, 나는 뭔가. 아, 이게 확실히 스윙에서 할 때랑 공 칠 때랑 저 달라. 달라요? 네. 여기서, 여기 네. 이쪽에서. 네. 이렇게 쳐요, 지금. 어디가 안 들어간 것 같죠, 지금? 어디가 안 써졌어요? 다시 해보세요. 자. 팔꿈치. 아니요. 진정하시고요. 네. 못한다고 한 거 아니에요. 아, 다시요. 손목이 이렇게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아,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치는 느낌. 이게 이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공이 걸릴 때 느낌이 좀 달라요. 이렇게 하나. 아 다르다 나랑. 이게. 아 근데요 손목을 이렇게 탕 하려고 하면은요 앞스윙이 안 돼. 탕 이게 딱 손목에 뭔가 이게 들어오는 느낌이어야 되는데. 약간요 이 옆구리 옆으로 빼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항상 이거를 되게 많이 이게. 지지를 많이 들었었어가지고 자 그럼 다시. 자 이렇게요 자. 네 그렇죠 그게 공 칠 때도 스윙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공을 칠 때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공을 칠 때도 약간 이렇게 해놓고 스윙을 일로 한다는 느낌으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치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네, 그렇죠. 말고 스윙을 여기서 일로 하는 느낌으로 하면 어때요? 네. 이렇게 오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완전 직선보다는 살짝 굴곡지 요렇게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원 이게 아니고 여기서 약간 이쪽으로 뿌리는 그쵸 느낌? 거기서 끊는다는 그쵸 느낌. 약간 그만큼만 이렇게 뿌는 느낌이죠 이렇게 그런 것 같아 네. 자 여기 옆구리 옆에서 딱 내놓고 맞을 때? 착 공책으로 제가 생각했던 치키타는 원래 이거였어요 해서 엉덩이 옆 밑을 깎아서 착 깎아서 보내는 거에 진짜 빠져있거든요 저는요 근데 지금 사람 선생님한테 배워보니까 그냥 옆구리에서부터 이 대각선을 그냥 툭 쳐내는 느낌인 것 같아 그래야 공이 탁 맞았을 때 이렇게 탁 전발이 이렇게 탁 되고 뻗어 그러네요 나는 힘이 없이 그냥 깎여가는 거에만 집중을 했었던 것 같아 네 오늘 치키타 그럼 잘 배웠습니다 네. 네 오늘 아주 도움 많이 됐어요 제가 이제 회원님들 지도할 때 제가 이렇게 꺾었다가 임팩트 네. 치면서 우선, 네, 약간 돌리지 말고 팔꿈치 약간 들어주고 임팩트 치고 약간 돌려서 빼지 말고 여기서 촉불이라고 얘기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